생존자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껄끄러움. 대신 추사기 이런 거 뭐가 불어? 게이득이죠? 엄념념념 말이 있어? 그러면은 추사기가 없어지니까 제일 좋은 건 오케이 안녕. 추사기하고 뭐 카드 이런 거 먹는 게 좋다는 거지. 어 같이 낙하해주면서 이제 능력을 쓸 수가 있죠. 그래서 지금 화둔 요 화두는 이속을 느리게 해주고 보시면 자세히 보면 검정색이 있을 거예요 몸에. 그 다음에 시프트를 눌러가지고 가위질로 하이! 이런 식으로 싹둑 잘라주고 평타가 안 떨어졌네. 쌀 두고 있거든. 오케이 보여. 근데 거리감이 아직까지는 적응이 좀 잘 안 돼요. 쌀 맞아가지고 지금 능력이 안 써졌다가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랩으로 아 성공했으면 좋았는데. 이런 식으로 거리를 조금 더 줄여주는 역할도 되지 않나. 근데 좀 별로 뭔가 좀 그게 없기는 해요. 타격 거리가 조금 멀리 더 멀리 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멀리 때렸어 안 맞을 것 같아. 아이템 먹어주고 요런 식으로 끌어다가 때려주면은 좋죠. 달리면은 이렇게 발자국이 보이고 걸어가면 발자국 이렇게 안 남게 되는데. 어 추사기 같은데? 추사기 먹어주죠. 엄념념 맛이 있어. 뮤뮤가 됐다. 으이 그럼 땡겼을 때 뭔가 그 앞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뭔가 뮤뮤 안녕. 이렇게 톡 뿌려주면서 이속 느리게 해주고 가위로 바꿔서 아씨 스페이스 눌러야 돼. 궁 눌러야 돼. 평타 때렸다. 싹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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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차는 직접 직접 같지 않은 직접 그래서 궁 쓰고 있을 때 일직선을 안 달리고 약간 와리가리 하면서 달리다가 궁에 두 대 맞을 수가 있어요 싹둑이한테. 이런 식으로 파로마를 요즘 많이 씁니다. 파로마를 이제 그 기절했을 때 그게 안 되거든요. 쉴드가 안 풀리거든. 그래가지고 싹둑 이런 식으로 길 막아주면 두 대? 세 대. 그러니까는 길을 잘 가야 돼.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런 식으로 세 대 맞아서 네 대까지 맞아서 죽을 수 있어요 한 번에. 그래서 이속을 좀 다시 느리게 독가스 맞춰준 다음 캐비넷 들어갔을 때 파로마 이상해서 두 대. 맹의 영혼을 구하러 갔는데 아직은 그게 안 돼가지고 이게 나가는 게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써야 되거든.
그러니까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R키를 눌러야 돼요. R키를 누른 다음에 써야 돼 가지고 톡 딱 톡. 나이스. 하찮은 지셔. 뭔가 지셔를 너무 하찮게 만들어 놔가지고 발자국이 남아 있네. 그 시프트 눌러서 능력을 써주고 쓰는 도중에 시프트 눌러도 바뀌어요. 궁을 한번 누르면은 캔슬을 더 써지고 한번 더 누르면 캔슬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바로 가니까. 안녕 엉클 삼촌들. 화둔 뿌려주고 화둔 노 젠술. 다음에 시프트를 시프트 누른 다음에 공 누르면 되거든요. 네, 말하다가 평타 때려버렸네. 떨어진 거 아니었어? 떨어진 줄 알았어요. 체감이. 오우, 싹둑. 라스타 둘 다 한 대. 그 다음 한 대 때린 다음에 시프트 바꿔서 왜 투나 와리가 됐었네. 이형사 느낌. 그러니까 자 우리 문이 생겨요. 하나는 문이 닫혀져 있고 하나는 문이 열어져 있고. 싹둑. 하차는 직쳐. 지지. 일단 적응이 되네. 그 타격감이 없는 게. 쓰담. 예측샷. 알람이 이렇게 오죠. 바로 봐. 근처에 있다고 이렇게 알람이 오다 보니까 요걸로 색적을 생존자를 할 수 있다는 거지. 좀 시끄럽긴 하지만. 그리고 한 대 때렸을 때 커서 잘 방향키 잘 눌러주고 그래야지 드레인으로 이속을 줄어들게 만드는 어서 더 많이 때릴 수 있으니까. 잼잼웨이 라스트한데 내대로 죽던데 지금 베리든 어디야? 언제 일로 갔어? 너무 먼데 아니야? 자 이런 식으로 색적 할 수가 있죠. 블러드 트레인이 기존의 패시브였다면은 이번에 시프트 능력이 블러드 트레인 능력으로 들어가게 됐다. 타면은 너 죽는다. 타면 안 되죠. 바로 위에 금방 견제할 수 있어가지고 지금 영혼 살리고 있고요. 빨리 잡고 살리는 쪽 갈라 있는데. 오케이 살리지 못했고. 맹의 드레인도 쿨다운이 있네 보니까.
자, 이런 식으로 블러드 트레인이 어딘지 위치를 알려주죠. 어디 갔냐 근데? 여기 있다. 뭐야? 서로 맞춰서 놀랐네. 얍! 앉을 때 놨다. 안 돼. 파로마 있죠. 안 돼. 이런 식으로 문 부신 시간에 7초가 지나가 버리니까 그냥 쓰세요. 쓰고 문 부신 쪽 추천드리고. 뮤뮤 파밍 중이라서 차라리 뮤뮤 잡는 것도 아싸리. 뮤뮤가 겁이 없이 제 쪽으로 왔거든요 지금. 자, 이 속도 느리게 하고. 뮤뮤 무빙이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. 그래서 차라리 그냥 궁 써가지고 빨리 잡는 게 압박을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두 대 맞으면서 타지고. 맞으면 이득이고 못 맞으면 손해고. 한 번 더 기회가. 두 대 마무리. 잘한다. 그래가지고 차라리 바로 죽이거나 아니면 탄 다음에 지나고 죽이거나. 칼. 오, 카드 지나가지죠 이렇게. 아, 순간. 오, 카드 지나가지죠 이렇게. 아, 순간적으로. 나 문 쓸 줄 알고. 패싱이 나는 님프랑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. 파로마인가? 늪이라서 파로마 쓰고 나오는데 시간이 걸렸죠. 마무리인가? 칼. 네, 이런 식으로. 그리고 폭탄을 터뜨린 다음에 바로 평타를 날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. 하나, 둘, 셋, 넷, 칼. 이러면서 바로 원콤 낼 수 있죠. 네 번 스척 쌓이면. 하나, 7초 안에 못 잡을 것 같으니까 바로 너 맞고 가면은 피곤해질 텐데. 안녕. 딜 계산해주면서 저쪽 후사히 먹었죠. 먼저 머리 피 적은 우리 유리장부터 잡아보고 싶은데. 하나, 안된다. 쓰면서 자 마무리. 어차피 7초 안에 될 거라서. 이런 식으로 거리 계산하면서 자나 천천히 다 자나. 둘. 아. 어 귀찮아. 세대 눈이 있기 때문에. 연속으로 맞추기 힘들다는 판단 하에. 자, 다들 맞췄고. 하나, 둘, 아, 진짜 아깝다. 둘. 일단 6분짜리 썼고요. 저 쓰고 안 쓰고가 크거든. 저기 좀 이따가 제구 탈 때도 참 좋은 그건데. 혼나간데.
그러면 저 문을 닫아야 되는데 먼저 닫고 오는 동안 색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. 하나 일단 문 닫았고 이러면은 문을 못 나가겠죠. 둘 두 대 이거 이제 둘 세 대 라스트 한 대. 근데 생각해보니까는 이거 문 열고 나갈 수 있는데 궁으로 때릴 수밖에 없거든. 이번 방금 거는 그냥 문 열고 나갔으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.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거를 터트려야 되거든 물폭탄을. 근데 불폭탄이 터트리려면 7초가 남았었죠 아까. 그래가지고 만약에 물귀신한테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물폭탄 맞으면서 그냥 그걸 하세요. 못 때려. 궁 쓰지 않고선 때릴 수가 없어. 그래가지고 만약에 귀신이 센스가 조금 저처럼 당황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나갈 수 있다.